한번 이제 주택임대차가 이제 뭐 1차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2차에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 대항녀. 자, 좀 더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 건 대항녀. 누구한테도 대항을 다 할 수가 있다. 자, 매매가 됐을 때 아니면 또 경매가 됐을 때 우리 매수인 보고 돈 달라. 낙찰자 보고 돈 달라. 자, 그렇게 대항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을 할 수가 있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43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대항력 딱 두 가지입니다. 열쇠 받고 인도라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두 개입니다. 열쇠 받고 거주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 했을 때 그럼 거주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없으면 아예 대항력이 아예 없습니다. 경매가 돼도 그냥 나가야 되고요. 매수인한테 보증금 주세요. 이 소리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대항력은 언제라고요?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자, 그럼 이제 435페이지 나오죠. 좀 이따 한번 바로 해볼 건데, 다음 날.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전입신고 한 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 와도, 오늘 전입신고 해도 언제라고요? 다음 날. 이제 내일 돼야 됩니다. 시간이 달라져. 날짜가 달라져. 하고 다음 날 0시로부터 효력, 오늘 19일입니다. 오늘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19일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효력이 언제라고요? 다음 날 0시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근저당이 들어오면, 오늘 전세권이 들어오면 주택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밀려. 순위가 아예 밀립니다. 줄 서서 배당받을 건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피 같은 돈을 날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잘못 설명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 개업 공인사가 책임진다. 자, 그리고 자, 435페이지에 규정이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최단 기간 얼마를 보장해 준다고요? 보장 기간은 2년. 자, 2년을 이렇게 보장해 줍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나옵니다. 전속 기간을 보장해서 임대차 전속 기간 얼마라고요? 2년. 그러니까 기간을 아예 안 정해도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얼마까지 보장된다고요? 2년. 요걸 최단 기간 그럽니다. 가장 짧은 기간 주택은 얼마? 2년. 우리 실무 가서 바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에 아예 약정이 없어도 2년. 기간을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으로 정해도 얼마다? 2년. 나 2년 살겠다 그럼 주인은 예. 거소리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임차인이 2년도 못 살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 고소리니까 2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법정갱신, 법으로 갱신된다는 법정갱신, 여러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동연장 또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우리 법에는 묵시적 갱신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민법도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우리 임대인이 임대차가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기 얼마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괜히 또 성질은 급해갖고 1년 돼가니까 딱 1년 만에 나가야 된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20일 남았는데 열흘 남았는데 나가. 그 소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미 갱신됐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아니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얼마가 된다고요? 다시 2년. 야, 그때는 또 2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러면 욕하고. 욕을 어떻게 합니까? 2년. 아주 2년 전연하고 살아야 됩니다. 2년 전연하고 살아도 괜찮으니까요. 주인한테 감정 싫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2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깜빡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없다. 딱 정말 1개월입니다. 그러면 29일부터는 이미 얼마로 또 2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전속기간 얼마로 본다고요? 법이 본다고. 이거 추정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깨질 것도 없습니다. 얼마? 2년. 자, 처음에 기간도 2년. 아무 소리 없다가 만기 1개월을 넘어간다. 얼마? 2년. 2년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2년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나오죠. 근데 우리 임차인은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겠다.
라고 해지를 통보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 갱신의 경우에도 여기다 임대인 그러면 안 됩니다. 당사자 그래도 안 됩니다. 누구만? 임차인만. 그러니까 이 법은 임차인만 위헌 법이지. 그러니까 임대인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2년을 꼭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에 더 싼 집이 있는데요. 그입니다. 그 집으로 또 이사가게 도와줄게. 이러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볼까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자, 이러면 이제 민법에서 막 전세권 6개월 생각나고 주책맞게 그다음에 막 6개월도 생각나고 1개월도 생각나고 큰일 납니다. 그건 민법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3개월. 완전 다릅니다. 네, 민법의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달러. 주택하고 상가는 달러. 여기는 얼마라고요? 3개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죠. 이 경우에 그 통지를 받으면 얼마라고요? 3월. 자, 2년하고 자, 네 번째 줄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떨어져서 저 끝에 다섯 번째 줄에 3월. 그걸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실까요? 자,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깔고 살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3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하고 주인은 그냥 예, 요 소리밖에 못하는 거지 주인이 한마디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주인은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한마디 못하고 예, 요 소리밖에 못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야, 여기는 뭐 아예 저 위에 있는 2년도 적용되는데 월세를 자꾸 안 내. 얼마를? 2번. 상가는 3번. 주택은 2번.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니까 2번. 이거 연속 아닙니다. 갚아도 내도 아예 횟수 세고 있습니다. 몇 번? 2번.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2번. 자, 그러면 법정갱신 인정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좋은 2년, 그 좋은 3개월 적용 안 됩니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보따리 싸. 그러면 세입자가 예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비용 엄청나게 깨지니까 아주 탈탈 틀려서 나가니까 존말할 때 나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남이 2번에 2번 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아주 우리 사무소에 와갖고 물어볼 거니까 잘못 설명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거기 묵시적 갱신 나왔네요. 자, 먼저 6개월 됐는데 1개월 돼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 세입자도 나간다 소리가 없다. 그 뭐가 됐다고요? 갱신 된 거요. 묵시적으로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자동 연장. 아주 여러 가지 말이 편한데 자동 연장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됐다. 2년이 또 확보됐다. 3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갱신 성립해서 2년 보호장 위에 박스는 나가겠다 해지. 네, 주인은 뭐라고요? 꼼짝 못합니다. 주인은 예, 요 소리밖에 못하니까 2년 보장을 해주든지 3개월만 나가겠다 그러면 보증금을 마련해주든지. 자, 임대는 가만히 있어라. 자, 임차인만 2년을 살든지 위에 박스. 아래 박스 임차인은 3개월 만에 나가겠다.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나갈 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기간 중에도, 요건 이제 기간 중에도 올릴 수 있는데 자꾸 2년 안에는 못 올린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1년만 지나면 얼마를요? 5%는 부담이 안 되니까 그 20분의 1이 5%입니다. 올릴 수 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률입니다. 자, 먼저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 얼마라고요? 20분의 1. 근데 그 20분의 1을 5%라고도 한번 써놓을까요? 그냥 시험 문제도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20분의 1이 5%입니다. 5%. 자, 1억이면 500. 그리고 5천이면 250을. 그 정도면 부담 안 되잖아. 요 소리 합니다. 초과하지 못하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 먼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2년 안에도 얼마? 1년만 지나면. 여기 나오잖아요. 1년 안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5%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안에도 올려요. 여기입니다. 2년만 딱 지나면 5%는 올려져. 그리고 2년 지나면서는 이제 시세 차이 아예 여기는 5% 제한도 없습니다. 그때는 시세대로 올려달라. 그거 못 올려주면 보따리 싸야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보증금 빼주고 자, 보증금 빼주고 나서 이제 월세로 바꿀 때입니다. 월세로 바꿀 때. 그게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이제 또 기준금리가 1.5가 아니라 우리 시험 볼 때, 작년도에 시험 볼 때, 올해 시험 볼 때는 1.5였는데, 이제는 1.75로 또 달라졌네요.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지 모르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1.75.
에다가 3.5를 보태보세요. 먼저 거기 이제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에다가 제일 아래네요. 기준금리에다 1.75% 한번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3.5를 더한 그랬습니다. 그럼 1.75에다가 3.5%를 보태면 얼마입니까? 4점. 그죠? 여기는, 자, 여기는, 바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4.7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 그리고 1.75에다가, 자, 거기다가 이제 한번 보태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 5.25가 되겠네요. 5.25%. 자, 1.5였을 때는 5%였는데, 약간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5.25. 여기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바로 5.25, 5.25를 곱하면 돼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435페이지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자, 우리 꼭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확정일자 받으세요.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선변제에서 필요하니까. 자, 대항력 말고요. 자, 우선변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그래야 이제 여기는 우선변제를, 이게 대항력이 아닙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는 바로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을 거냐. 자,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공중인 사무소는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우리 법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그 참고 아래 나오네요. 자, 먼저 면 사무소. 이제 그리고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꼭 관할이 있습니다. 자기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주소지가 아니면 아무데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할이 있어. 자기 주소지에서만 확정일자. 지금도 600원 합니다. 600원 가지고 와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볼까요? 자, 시군구에 이제 바로 출장소. 그 뒤에 지방법원. 우리 법원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정인 사무소도 뭐 한다고요? 가능하고요. 딱 세 군데입니다. 주민센터. 뭐 시공구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출장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 등기소.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법원하고 등기소도 가능하고. 근데 법원하고 등기소는 관할이 없습니다. 세종시에 사는데 저 서울에 가서 서울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민센터는 안 돼. 주민센터는 우리 같은 세종시라고 하더라도 관할. 자기 꼭 거주지에 주민센터에서만 확정일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인 사무소도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되고, 우리 법원 앞에 가면 공정 사무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세 군데입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아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 가도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기간이 다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임차권 등기. 그러면 등기를 해 놓으면 그 집에는 전출을 해도 등기가 있으니까 그 집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집으로 가서 살고 있으면 두 집이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새로 이사 가려고 집을 얻어놨는데 종전의 집에서 보증금을 안 빼준다. 그럼 이사를 못 가니까 이사 가게 해주겠다가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그 집을 다시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임차인은 뭐가 보호가 안 될까요? 최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할 때 조심해라. 요소리 합니다. 야, 그건 꼭 주의하시고요. 일단 최우선 변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큰일 나니까 최우선 변제 적용 아예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격려된 주택, 그러니까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격려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비었으니까 우리 또 들어가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를 소개하겠잖아요. 게입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나오죠. 격려된 주택을, 자, 두 번째 줄에 그 이후에 격려는 갑. 그 이유는 을, 우리 임차한 경우는 그 임차인은 소액, 이 소액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소액만 못 받는다는 거지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제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갑이 최우선 변제 받고 우선 변제도 받고 그럼 뒤에 서 있는 을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최우선 변제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요. 거기 이제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금액. 근데 이제 올해는 꼭 물어볼 것 같은데 바꿔놓고 올해 안 물어봤습니다. 내년대는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계신다. 서울은 얼마게? 세종시 얼마게? 아무 데나 막 물어봅니다. 대구 얼마게? 대구도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적 있어요. 28일 때. 금액 얼마냐고 계십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민법 배우셨을 건데 서울은 여기 1억이었다가 1억 1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여기 이제 아예 보증금만 계산하고 월세를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3,700만 원입니다. 서울에다가 1억. 아니면 또 1억 5천. 그런 거 없습니다. 1억 1000. 이거 얼마라고요? 3,700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국세도 제끼고 근저당도 제끼고 다 제낍니다. 가장 먼저 안 주면은 띄워내릴 거예요. 이게 자살방지금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죽지 말라고 주는 돈이 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세입자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 속으로만 요건 자살방지금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예 1억 딱 1000인데 거기다가 3,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못 받으면 정말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 정도 주면은 뛰어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것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해서 3,700은 줍니다. 나머지는 월세로 내면 되지 이럽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요. 과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우리 서울도 원래는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지금 몇 군데? 16군데가 과밀 억제권역. 우리 세종시 없고 대전도 없고 광주도 없고 광역시에는 인천만 끼었어. 계시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이나 그래도 인천, 뭐든 부천, 성남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과밀 억제권역. 그 지역을 꼭 물어보진 않아도 조심 마세요.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죠. 누구라고요? 세종시. 우리 세종시가 갑자기 저 아래 3번에 있었다가 대전 옆에 있었다가 세종시가 여기 왔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 지역이나 막 물어봅니다. 용인. 근데 원래 용인은 4번에 있었다가 위로 아예 많이 올라왔고요. 용인. 그 다음에 화성. 아주 화성이 아주 요즘 투기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화성도 인구가 100만 넘어간대요. 이제 조만간에 금방 넘어갈 거예요. 오히려 지금 평택보다도 화성이 더 뜨겁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진, 네, 여러분 2번이 바로 세종, 그다음에 용인, 화성 얼마라고요? 1억. 자, 엄청 금액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엄청 올라갔어. 그입니다. 공무원들이 힘쓴 느낌이 바로 보여요. 그입니다. 대전 옆에 있었다가 원래는 3번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하시름다. 1억이면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라고요? 3,400. 괜히 또 우리 세종시에다가 아직도 6,000, 거기다 2,00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1억이면서 3,400만원. 3,4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 다음 이제 자, 3번 볼까요? 우리 옆에 대전이 있죠. 광역시. 자, 광역시 그럼 이제 여기는 인천만. 2번에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만 빼놓고 나머지 대전. 그 다음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다섯 개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안산,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 다음에 김포, 그리고 여기에 용인이 있었다가 용인이 위로 올라갔고요. 위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계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파주, 파주가. 요즘 아주 또 파주가 뜨겁습니다. 통일 때문에 주하셔야 됩니다. 파주계입니다. 그래서 광주 옆에 파주, 광파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광파를 날리네. 얼마? 6천만 원에 2천. 그러니까 파주도 원래는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얘가 또 승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종시 그리고 용인하고 화성하고 그다음에 파주는 어디 있게? 이거 꼭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아직도 1억이라고 할 거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기타 지역 얼마라고요? 5천. 5천만 원 이하에 얼마? 1,700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렇게 이제 금액. 자, 금방. 근데 위에는 여러 가지 또 금액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의 금액만,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금액만, 자, 여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주택임대차위원회 뭐 요런 건 이제 거의 뭐 시험 문제 딱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봤지만 거의 안 내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요 정도는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자, 민법도 거의 안 내요. 여기입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자, 위원회가 있더라. 요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445페이지가 10번째. 자, 여기는 임차권의 승계. 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자가
사실혼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 우리 실무하다 보면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1번에 나오죠. 우리 임차인이 상속권자가 없이 그러니까 법률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자매까지는 있대요. 여기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서 누구요? 사실상의 혼인. 그러니까 남편이 임차인인데 그 옆에 혼인 사실혼자가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률혼자는 없고 여기입니다. 법률혼자가 눈 아주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그분한테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뭐 한다고요? 승계 안 돼요. 네, 승계할 건데 누구하고 승계할 거냐입니다. 형제자매하고. 형제자매가 이촌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다시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줄로 오셔야 됩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는 단독으로 승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요? 이촌 이내에 친족하고 어떻게요? 공동으로. 그 만약에 1억이면 5천 5천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해라 그럽니다. 이런 것도 잘못 설명하면 안 돼. 근데 임찬이 엄청 빚이 많다는 겁니다. 빚이 막 3억 이러면 걘 1억도 안다가 빚이 더 클 겁니다. 그럼 포기할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럼 볼까요? 다만 임찬이 사망을 했을 때 얼마 이내 포기하라고요? 1월. 그러니까 이것도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저 안 받을래요 라고 반대 의사를 이거 상속 포기입니다. 제가 안 받을 거예요. 보증금 안 받을 거예요.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그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상속권 포기입니다. 이것도 제때 꾸물거리고 안 하면은 문제가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2번도 기출문제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고 올해 문제보다도 여기 작년 문제가 더 괜찮았어요. 우리 본 수업 때는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은 너무 어려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상가. 상가 내용 보고 조금만 설명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상가. 자, 우리 상가는 영업용. 그럼 주택하고 상가만 특별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 하여튼 민법에서도 저기 특별법에서 주택 하나 상가 하나 꼭 매년 우리 법령에서도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매년 그래. 아,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상 건물은 영업용 건축물만. 자, 2번에 나오죠. 영업용 건축물만 대상이 돼요. 그러면 영업용이 아닌 것들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어디 교회 아니면 동창회 문중 사찰 이런 것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적용 금액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주택에는 적용 금액은 없었습니다. 근데 적용 금액도 꼭 달라져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더니 이쪽은 또 한 개도 아예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주택하고 상가가 개정된 내용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47페이지. 자, 먼저 여기는 적용 금액이 있는데 네 번째. 자, 먼저 서울은 얼마가 돼야 적용된다고? 6억 1000. 그러니까 이놈의 4억이었다가 6억 1000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6억 1000만 원이면은 월세에 대한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하고 합쳐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6억 1000만 원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자, 니모 볼까요? 과밀억제권요. 여기 우리 세종시는 없습니다. 아까 주택하고 달러. 자, 여기는 과밀억제권요.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지역 15군데하고 부산. 근데 우리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부산이 세 번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주택하고 달라요. 주택은 아까 세 번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두 번째로 부산. 부산인데 얼마입니까? 5억. 이런 것들은 아마 올해는 내년들은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바꿔놓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집중적으로 내년에 나올 거예요. 딱 기다려 요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급번 광역시. 광역시면 부산 하나 빼놓고 그럼 뭐 인천도 니은번에 저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갔으니까 광역시 두 군데 빼세요. 그럼 누구?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부산 빼시고요. 울산하고 대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거기다 차라리 네 개의 광역시를 딱 써놓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막 아무데나 막 물어봅니다. 하여튼 여기는 대전 그리고 광주 그 다음에 울산 대구 이렇게 네 개 광역시입니다. 위에 부산하고 인천은 과밀에 인천이 들었으니까 거기는 위로 5억이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3억 9천. 지금 1억 1천만 원씩 계속 빼왔습니다. 6억 1천에서 1억 1천을 빼니까 5억. 5억만 딱 기억하시고 위를 1억 1천만 원 보태보시고 아래는 1억 1천을 빼시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억 9천. 근데 우리 광역시 옆에 볼까요? 세종시. 우리 세종시가 대전 옆에 있잖아요. 아까 대전 써놨네. 세종시.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두 번째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엄청 헷갈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파주.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안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김포. 그다음에 광주계입니다. 광주까지. 일단 세종시하고 파주. 여기 지역도 얼마다? 디귿번.
3억 9천짜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얼마라고요? 2억 9천. 네, 2억 9천. 여기 이제 1억 2천을 뺐는데 3억 9천, 39 얼마라고? 27. 39, 27. 이렇게 기억해놓으시면 가장 마지막에는 2억 7천. 요거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지옥도 한번 써봐야 되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6억 1천.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3억 9천. 2억 7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요거 모르면 실무 가서 사고 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 아래쪽에 이제 3번 보실까요? 자, 임대차 기간 나오죠. 아까 주택은 몇 년? 1년. 2년. 근데 여기 이제 1년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일까요? 똑같네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우리 계약서에 아무 기재도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기간도 언급 없습니다. 얼마? 1년. 그 다음에 기간을 6개월로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 미만이면은 최단기간 얼마라고? 요거 최단기간 그럽니다. 얼마? 1년. 주택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욕하고 2년. 여긴 얼마고요? 여긴 손님 있으니까 욕하면 안 되죠. 얼마? 1년. 상가는 1년.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요. 꼭 정리하시면 최단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얼마? 1년. 그입니다. 1년까지는 보장해 줄게. 장사 잘 되면 나 1년 영업할 거요 라고 또 장사 잘 되면 이제 10년입니다. 10년까지 영업할 거요 라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448페이지에 자, 임대차, 임차인의 갱신 요구. 요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5년이었다가 바로 자, 올해부터 늘어났어요. 요것도 이상한 게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먼저 갱신 요구. 자, 여기도 임대인 봐야 되면 임대인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바로 얼마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럼 아까 우리 임대인에서 봤던 기간이네. 아까 묵시적 갱신입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갱신합시다 라고 임차인이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볼까요? 형성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당독행위입니다.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한다고요? 거절하지 못한다. 자, 주인은 예 요소리밖에 못하냐 합니다. 10년 가자 그러면 예 요소리밖에 못합니다. 결실 됩니다. 1번은 정말 많이 됐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임차인이 월세를 자꾸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또 두 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주택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왜냐하면 이거 10년이나 연장해 주니까요. 한 번 정도 더 기회 줘야지. 몇 번? 세 번. 이런 거 너무 많이 시험 문제 나와서 3기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택이 2기, 상가는 3기역입니다. 여기도 연속은 아니고 금액으로 따지고 중간에 지불했다고 해도 횟수는 계속 세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 밀리면 나가. 뭐 5년이고 10년이고 1년이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보따리에서 그러면 예 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막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거나 아래는 쭉 한번 보시고 자, 7번에는 재건축 간다.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에 안전진단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철거하겠다. 그럼 신원을 어떻게 보장해 주냐고 건물 철거해야지. 여기도 사정이 있었을 때지 그냥 아니고 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전부나 대부분이지 뭐 1층만 2층만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안 충족 안 되면은 여기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단 10년까지는 보장된다. 거기 이제 가로 세 번째 바로 기간이 나왔네요. 아까 갱신 요구 청구권 얼마라고요? 5년이었다가 아마 내년도에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아직도 5년 그러면 큰일 납니다. 5년이었다가 얼마?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입니다. 늘어났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저 끝에 정말 10년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5년 X. 네, 시험장에서 분명히 아직도 5년이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주 대응사고 쳐라.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까 주택도 그랬었죠. 여기도 아무 소리가 없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여기도 얼마? 여기는 1년. 최단기간 1년이니까. 자, 위험 보장 똑같습니다.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자,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세입자도 나간다는 소리가 없었을 때 얼마라고요? 1년. 그럼 제일 아랫줄에 전속기간은 얼마라고요? 1년. 최단기간하고 똑같다. 아까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세입자가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있다는 겁니다. 나 나갈래. 그럼 또 도와주는 게 임차인 좋은 거니까 그래. 아주 임차인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유리한 거 골라. 하여튼 31개는 안 돼도 2개 중에 고를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1년 누가 장사하래? 옆에도 싼 상가 있으면 가라고 볼까요?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으면 여기도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라.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게. 얼마? 3월.
그러니까 똑같죠. 주택도 얼마? 3월. 그것도 임차인만. 상가도 얼마라고요? 3월입니다. 3월만에 나갈 테니까 너는 돈 준비나 해. 그럼 주인은 예, 요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49페이지는 주택은 아까 전입신고에다가 열쇠 받는 인도인데 여기 인도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 인도는 영업입니다. 영업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디 가서 했을까요? 구청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어요? 무슨 구청에서 무슨 사업자 등록이야? 한정지산자 그럴 건데 됩니다. 세무서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 볼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거기다가 세무서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사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근데 요거 이제 잘 모르시면 정말 잘 몰라요. 우리도 주민센터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더한정지산자 그거 아주 금지산자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는 세무서, 세무서가 따로 있잖아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 세무서는 상당히 좀 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세무서가 따로 있어요. 버스 타면 가요. 일단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1000번이 가는 것 같은데, 저쪽 학원에 있을 때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력이 보면 보실까요? 대학력. 자, 이렇게 임대인한테 대학력. 보증금 주세요. 주인 바뀌어도 상속이 돼도 경매로 달라져도 다 한 번 한다고 내 돈 내놓으라고 양수인에게 대항을 저 두 가지면 대학 여기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면 돼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우선 변제는 따로라고요. 대학력 말고 버티는 것은 두 개면 버팁니다. 근데 우선 변제 경매가 됐다 배당 받을래 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쓰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정일자 날짜를 받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 보장된다. 뒤에는 이제 나머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 거기까지만 딱 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가는 상가하고 이제 아까 주택의 금액이 약간 다른데요. 상가. 여러분 상가는 계속 안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도 월세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갖고 예, 이거 버텐 금액이니까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자, 먼저 가로 세 번째 이제 상한액 보실까요? 서울. 딱 서울만 얼마라고 6천. 예, 여기서 이제 예, 보증금이 얼마였을 때 6천. 여기서 이제 6,500 되면은 얼마? 2,200까지. 자, 한번 금액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월세만 계산한 게 아니라 보증금까지 합해서 6,500이면 얼마? 2,200. 그 다음 이제 과밀억제권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만 빼주세요. 꼭 이렇게 천만 원 뺄 때는 300을 뺐습니다. 그럼 얼마? 5,500. 얘에서 얼마? 1,900. 1,900입니다. 자, 1,900만 원까지는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올까요? 이제 광역시. 자, 광역시. 근데 우리 세종시도 여기 이쪽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종시 여기 들어가고요. 얼마? 여기는 3,800개입니다. 우리 얼마라고요? 1,300. 자, 광역시죠. 광. 그래서 뭐 아마 저도 이제 화투는 보는데 38 광땡 그러죠. 3,800. 3,800이면 광. 광역시가 광을 잡았어요. 38광땡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광 팔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3,800이면 얼마? 여기는 1,300입니다. 3으로 같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기타 적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조금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몇 가지만 정리해 놓고 이제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때도 자세히 배울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우리 주택이나 상가 쪽에서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 자, 정말 아예 그냥 여기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물 때는 엄청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아마 1차에서도 조금 들어봤을 건데 한다 2차가 됐고 실무가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주택입니다. 매매계약보다는 주택. 이 주택임대차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보호를 해주겠다. 주택임대차를 보호. 그러니까 민법에 그냥 임대차가 있는데 저기 막 600조 넘어가면 임대차가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바로 이제 임대차의 특별한 법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주택임대차가 먼저 적용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상가도 있는 대항, 그 누구한테도 대항을 내 돈 내놓으라고 그 누구한테도 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보통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 안 해도 돼. 두 가지만 갖추라는 겁니다. 여기다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대항력 그러면 큰일 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열쇠 받고 인도. 그러니까 요 인도가 이제 거주. 자, 거주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쓰면 점유계입니다.
자, 점유권, 소유권 배웠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받아서 사는 게 바로 인도라는 겁니다. 바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입신고 해놓고 거주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항력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다 알아요, 게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세 이런 거 다 합니다.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자,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경매 쪽에서도 이런 거 아주 쉽게 밝힙니다. 계속 안 산다. 우리가 경매 받은 물건 가봤더니 저녁에도 불이 안 켜있고 아주 계속적으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물에도요. 우편물을 뭐 이거 다 조사합니다. 뭐 저도 이제 경매 강의할 때도 그거 다 강의하는 데입니다. 막 먼지가 막 수북하게 쌓여있고 이런 것들은 다 사진으로 다 찍어다가 나중에 소송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5천만 원 안 떠 안 어.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도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한전에 연락하게 되면 이런 거 고지서가 다 나옵니다. 아니 네가 입증해 보라고 살았다는 것을 그럽니다. 맨날 보니까 막 기본료만 나오고 막 겨울인데도 수도 안 씁니까? 전기 안 씁니까? 난방도 안 합니까? 이런 것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정말 불 안 켜 있는 그런 것들 계속 찍어다가 증거로 내게 되면 대항력 없네. 요새 아예 거주하라고 합니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하라고요? 전입신고. 또 어떤 분은 살기는 사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빚이 많아갖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 요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업계입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 없다는 겁니다. 꼭 줘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자,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라고요? 다음 날. 그리고 다음 날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 언제부터?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학력에서 꼭 주의하실 게 그러면 한번 첫 번째 A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B집 이렇게 보실까요? 대학력 있는지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C집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디지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날짜 보실까요? 오늘 날짜. 자 먼저 대항력 언제 발생한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2018년 보실까요? 이제 12월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 자 먼저 갑이. 자 갑이 이제 열쇠 받고 인도를 열쇠 받고 이제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열쇠 받고 거주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전입신고 해놓고 이제 그리고 온 김에. 확정일자도 오늘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 12월 19일에 근저당이 떡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은행 대출계입니다. 근저당 이렇게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이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집값은 거의 1억인데 1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자도 확정일자가 1억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집값은 한 2억이지만 만약에 1억 5천만 원으로 낙찰이 됐으면,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낙찰가입니다. 낙찰가가 1억 5천이면은 요거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당을 받을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엄청 필요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날짜가 똑같으니까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동순이다. 아니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우리 대항력 언제라고 했습니까? 열쇠 받고 오늘 들어와 봐야 뭐 하냐고 언제라고요? 다음 날. 그리고 전입신고 했지만 언제라고요? 다음 날. 아주 실무에서는 규정 떨어져라고 오늘 아니라고 다음 날. 듣고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 0시로부터 뭐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이거 돈 엄청 들어갑니다. 1억이 막 한 50만 원 가깝습니다. 법무사 수수료까지 하면 꽤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돈 한 푼 거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밀린다고요. 그럼 언제입니까? 오늘 이사 왔어도 오늘 전입신고 했어도 낮잠 이렇게 나오겠지만 대항력이 언제라고요? 다음날. 다음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날짜가 달라진다고요? 언제라고? 12월? 20일. 자, 20일로 뭐예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없어요. 요건 당일에. 자,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날짜가 누가 빠르다고요? 근저당. 그럼 줄을 쫙 세우게 되면 누구요? 자, 세입자 갑을 바로 열쇠 받고 인도나 그리고 전입신고는 언제라고요? 얘 19일 얘는 얼마라고? 20일 자 이렇게 전입신고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말소 기준고에 딱 아래쪽이다 보니까 빗자락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받아. 자, 못 받고 아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같은 1억인데 안 분배당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받습니까? 근저당 1억이 먼저 받고 세입자 얼마 받습니까? 5천.
5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걸 제대로 설명 못 하게 되면 누가 우리 개업 공사가 나머지 5천만 원 나중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B집을 한번 할까요? 자, 두 번째 B집은 B집입니다. B집이었을 때 여기도 이제 똑같이 2억 보실까요? 근데 하루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018년 자, 우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12월 어제 바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누가 을이 여기도 열쇠 받았다. 그리고 거주는 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전입신고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해놨고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도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다. 받아놨습니다. 근데 오늘 자, 2018년 이제 여기 이제 12월 19일 누가요? 근저당. 저기 국민은행 근저당이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일자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도 1억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배당 받을까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날짜로만 보면요. 여기도 이제 19일은 당일, 근저당 당일이니까 이거 돈 많이 줬으니까 당일에 회로 발생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12월 19일. 그럼 날짜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으니까 동순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딱 1억만, 만약에 여기 이제 낙찰금액 볼까요? 낙찰가가 얼마 있을 때 1억.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동순이라고 하면, 자, 여기도 1억이면 5천, 5천. 안분배당이니까. 이 안분배당 나중에도 배우긴 할 건데, 민법도 배울 겁니다. 여기도 5천, 여기도 5천. 이럴 건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음날? 이거 시간까지도 따진다는 겁니다. 몇 시요? 0시, 0시계입니다. 그럼 여기는 0시고, 자, 그리고, 자, 주의할 게 이제 우리 근저당 어디세요? 등기소. 자, 등기소는 공무원들은 몇 시부터 업무 봅니까?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9시. 저것들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대포알 쏜다고 해도, 9시 안, 아예 전에는 컴퓨터도 안 켭니다. 얼마라고요? 9시예요. 9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릅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진 건 누구요? 여기가 1순위. 먼저 1억 받고 1억 다 받습니다. 아주 좋다고 할 겁니다. 낙찰자고 다시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 이사를 가든지 한 푼도 안 날린다는 겁니다. 자, 은행은 얼마라고요? 한 푼도 못 받네. 딱 낙찰금액 1억이니까. 배당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행 이런 짓은 안 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나중에 주인 쪽에서 자꾸 이제 나중에 뭐 나가달라. 이런 소리 많이 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아니면 오늘 전출했다가 오늘 다시 전입신고 하라고 무슨 일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군주당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오늘 전입신고를 다시 해도 오늘 전입신고해도 언제라고요? 다음날. 그럼 또 은행한테 밀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꼭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등기상 증명서에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요. 어제 가서 대출 받고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요건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C집은 여기도 이제 낙찰 금액이 1억인데 좀 보셔야 됩니다. C집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자, 2000. 여기 이제 12월 15일 정도에 확정일자 이렇게 먼저 봤습니다. 확정일자면 1억을. 이사도 오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2018년 보실까요? 2008년.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자, 12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19일 정도에 바로 이제 뭐요? 갑자기 근저당 자 없었던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았을 때 없었던 근저당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1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가서 이제 내일입니다. 바로 요거 보고 겁이 나가고 이제 12월 그리고 20일 아서 이제 여기다가 뭐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전입신고 해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거주를 자 이사를 자 이제 다음 날 내일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은 1억이었을 때, 자, 1억이었을 때, 낙찰금액 1억이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배당받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정일자 날짜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이제, 법원에 가서 요 계약서를 제출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도, 여기 법원에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날짜가 빠르다. 자, 그러면, 요 확정일자 날짜만 가고 1억을 15일에 먼저 받아놨으니까, 근저당보다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또 여기다가 다음 날에 가고 16일 0시부터 이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두 오구만. 그냥 확정일자만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았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일자 요거 먼저 받아놨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대항력이 없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오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 받으러 간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언제 대항력입니까? 아직 이사 안 왔구만. 전입신고 안 했구만. 이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은행 다음에 볼까? 예, 이거 언제입니까? 10월, 자, 12월 언제? 20일, 21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20 언제요? 1일, 21일. 그리고 언제? 0시부터. 그럼 줄을 어떻게 썼냐고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언제라고? 이 확정일자까지 여기 내려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도 21시, 21일 0시로부터 효력이 이지. 요 날짜만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할게. 대항력 있을까, 없을까, 대항력. 대항력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확정일자가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은 요거라고 했구만요. 거주하고 전입신고. 거주하고 전입신고는 말소 기준고리 빗자루 아래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아예 소멸. 그럼 배당 한 푼도 못 받고 늦어서 줄 섰더니 낙찰금액 1억이면 은행만 1순위로 얼마요? 1순위로 1억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비용 한 200 줄 테니까 나갈래 아니면 존말할 때 안 나가게 되면 이거 명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뒤집어. 요 뒤집어 이제 만약에 여기도 1억인데 됩니다. 근데 1억인데 2018년 여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12월 15일에 근저당 있기 전에 먼저 누가요? 바로 우리 정은 먼저 전입신고 해놨고 전입신고 해놓고 이제 뭐요? 거주도 해오게 됩니다.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이제 뭐가 왔다고요? 자, 12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9일. 네, 갑자기 없었던 국민은행에 바로 근저당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저당이 얼마? 1억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안 받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좀 바빠갖고 오게입니다. 그리고 12월, 그리고 26일 정도 돼서 누가요? 정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네. 확정일자를 얼마요? 1억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줄 서봐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낙찰금액이 얼마라고요? 낙찰금액이 바로 1억. 자, 1억이었을 때 누가 어떻게 배당 받을까요? 그리고 정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딱 네 가지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경우 다 만나봅니다. 혹시 아시려면.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를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전입신고하고 거주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는 있겠냐고, 뭐는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대항이 뭐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고요. 그럼 이제 아직 대항력은 없죠. 언제? 12월 16일. 꼭 날짜가 달라져. 그 다음 날로 달라져. 그리고 시간이 언제라고요? 0시. 아까도 봤었죠. 시간까지 따진다. 같은 먼저 하루라도 전에 들어오면 0시 가장 빠른 0시니까 네가 1순위. 근데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배당은 어떻게 될까? 배당. 배당은 확정일자가 어때요? 들이대봐야 늦었네. 늦었네. 입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순번 쓰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당에서 1순위가 어떻게 되고, 1순위가 다 털어먹었네. 1순위 누구? 근저당. 근저당이 얼마라고요? 1억. 자, 1억으로 아예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배당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낙찰금액이 1억이니까. 근데, 우리 세입자 정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뭐는 있다고요? 대항력. 대항력 있습니다. 대항력 얼마입니까? 대항력 있으니까, 나 먼저, 배당에서는 아예 서럽게 배당 못 받았지만 대항력. 그럼 누구요? 새로운 주인, 낙찰자. 낙찰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C가 낙찰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을 받을 때 이 낙찰자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거 대항력 있어서 인수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막 집 싸게 샀다고 이거 막 7천만 원을 샀다고 아주 쏘고 그냥 2박 3일 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집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이거 막 7천만 원에 샀다고 아주 좋아하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하기입니다. 누구 얼마요? 확정자. 여기서 이제 확정자는 늦었지만 배당 못 받았지만 뭐라고? 대항력 있습니다. 얼마를 따는다고요? 1억. 1억이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자 필요 없이 뭐라고요? 나 이거 대항력 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대항한다고? 낙찰자. 주인 바뀌었네? 낙찰자 돈 내놔. 이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누가? 정의. 얘는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C 같은 병이 바보입니다. 여기는 정은 누구한테요? 낙찰자한테 1억을. 낙찰자 1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7천만 원에 샀으면 집값이 1억이라고 1억 7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벌증금을 한 천만 원 정도 걸어놨으면 요 천만 원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천만 원 포기 못하면 1억이 날아옵니다. 정말 이거 총알표에다가 대포를 얻어맞으니까 차라리 요도 날아가면 이거 몰수 당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나중에 요거 물어줘야 되는데 요거 나중에 정한테 돈 내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요거 이제 간단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만. 자, 규정만 몇 가지 보고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단 기간. 뭐 주택은 최단 기간이 얼마라고요? 2년. 2년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최단 기간이 얼마인데 2년인데. 그럼 주의할게. 계약서에는, 요 계약서는 얼마라고요? 여기 1년으로 되어 있다. 1년. 1년 되어 있을 때. 근데 우리 임차인. 우리 임차인이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이 2년 됩니까? 안 됩니까? 2년? 그죠? 2년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2년으로 계약서가 돼 있지만 법에서 2년까지는 살게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가도 된다. 괜찮고 2년 살겠다라고 해도 괜찮고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까지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을 요건 오해 마셔야 되면 계약 기간 2년.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임차인 주장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1년. 이렇게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요거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요거 자꾸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선생이 자꾸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이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무셨고 쪽입니다. 이제 요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 이거 오해 마시라는 겁니다. 왜? 계약서 2년이면 계약서는 지켜야지 안 지킵니까? 2년. 2년이면 2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나가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여기는 1년을 정했으니까 1년 만에 나간다. 괜찮잖아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셔갖고 2년 정해놓고도 막 자기가 막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1년 만에 나간다. 나간다, 못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혼자 소설을 쓰세요.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뭐 임차인 불쌍하다고요? 저기 불쌍은 절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쌍은 절에서나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요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또 절 얘기 나오는데 아주 그냥 과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년만, 2년 정해놓고 뭐 어떻게 2년 만에 나간다. 안 돼. 이거는 새로운 임차인은,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임차인 구해라. 주인이 동의 안 해주게 되면 2년 만에 돈 받으러 가야 됩니다. 2년도 골치 아파진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그리고 중개보수 이거 반도 아닙니다. 중개보수 다 지불하고, 중개보수를 다 주인한테 2박 3일 싹싹 빌어서 그래도 방이라도 빼면 보증금 1억은 받아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아무 소리가 없다. 묵시적 갱신계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얼마로 갱신됐다? 2년. 지금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기간이 다 끝나가는 2년 다 돼가는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기 6월.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성질이 급해갖고 막 2년 남았는데 나가라.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너무 또 이제 딱 깜빡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막 20일 남았는데, 열흘 남았는데, 나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2차, 바로 18년, 아니, 이게 12월 19일, 그러면 최소한 11월 19일 전에는, 한 달 전에는, 나가라. 이런 소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는 12월 1일 되니까, 거의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와갖고 나가. 나가기는 뭘 나가? 이미 뭐라고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또 욕하고 살아. 욕을 어떻게 합니까? 최단 기간 얼마? 2년. 그럼 자그마치 2020년이 됐다는 겁니다. 2020년. 그리고 12월 19일까지 또 살 수 있네.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하다 18일 건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 게임입니다. 약간 이제 2년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할 게 모두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옆집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보증금이 1억, 옆집은 8천이래요. 요건 이제 A집인데 그러면 나 B집으로 이사 갈래요? 자 그럼 얼마라고요? 이 계약 기간에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간다 그럽니다. 한 6개월 살든지 딱 그죠? 묵시적 갱신에서 6개월 살든지 나간다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는 기간 주라고요? 3개월. 보증금 마련 시간은 주라는 겁니다. 그럼 3월, 9월 정도 돼서 나가야지 7월 만에 나가면 만약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3개월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3개월 후 보증금 마련할 시간은 주세요. 그래서 니은번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나간다.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이제 6개월, 막 6개월하고 1개월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정리해 볼 건데 여기는 3개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 주인도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주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 보증금. 자, 보증금 빼주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이렇게 차임으로 전환.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현재. 자, 이런 게 내용입니다. 현재. 이게 올린다는 게 아까는 5%입니다. 현재가 얼마다? 현재 1억. 근데 만약에 임차인 쪽에서 안 내줘도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좀 빼주래요. 빼주래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얼마래요? 3천만 원만 이렇게 빼주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1억에서 3천만 원 빼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자, 지금 현재는 이제 7천 됐겠죠. 자, 그러면 3천만 원 빼줬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얼마로 바꾸겠냐고. 갑자기 막 여기다가 30만 원으로 바꿀 거 옛날에는 됐었다는 겁니다. 30만 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 건데, 나 먼저 첫 번째 연 몇 퍼센트? 10%. 그리고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똥우는 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금리에다가, 이놈 기준금리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75가 됐습니다. 예전에 바로 1.5였다가 계속 이제 기간 이제 1.2까지 갔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다시 여기다가 더한 연 얼마라고요? 3.5%를 더한 것입니다. 더한. 뭐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항상 이제 뭐 네이버가 됐건 다음이 됐건 기준금리 딱 네 글자 치면 저 위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항상 뜹니다.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연 얼마라고요? 1.5였다가 지금 1.75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다 1.75. 자, 이러니까 5.25가 나오잖아요. 요 계산한 방법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갔을 때는 요 놈이 좀 높아요. 요 거의 두 배 가깝잖아요. 여기 이제 연 5.25가 나오는데 연 10%. 뭐 이건 해볼 것도 없는데 3천에다가 3천만 원 빼줬으니까 그 3천에다가 연 10% 곱하기 10%를 먼저 해주고요. 네, 그 다음 이제 퍼센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 연이니까 월세, 그렇죠. 월세. 1년은 12달.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다시 나눠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좀 쉬울 때가 나왔습니다. 12. 이런 식으로 곱하면 일단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놈 좀 높아. 그럼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3천만 원 빼줬죠.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지금 계산해놨습니다. 5.25입니다. 5.25%. 요거 꼭 계산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결과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연입니다. 연. 그러니까 다시 얼마? 12로 또 나눠야 됩니다. 이거 암산으로도 안 됩니다. 12. 이렇게 나누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금액 나오는 거. 정말 요거 이제 숙제입니다. 한번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번 나중에 보실 건데. 요거는 요거 꼭 내가 해봐야 됩니다. 놓고 째려보면 알 것 같은데, 그리고 풀어보면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금액이 달라지면 이제 계산 못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꼭 한번 계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좀 해보시긴 할 건데, 아까 이제 점검해보셨던 거 그 정도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번 이제 진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바로 이제 첫 진도가 이제 바로 저 앞쪽에 새로 진도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꼼꼼하게 보면서 또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1월이나 3월이나 5월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해 볼 건데, 아직도 세 번이 더 남았습니다. 요 간단하게 한번 동영상을 한번 자꾸 한번 점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귀가 좀 안 뚫릴 겁니다. 자, 계속 듣고 들으면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으시면 정말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대통령 할아버님 모셔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